독일 북부 니더작센주에 세계 최초의 여객용 수소연료전지 열차가 도입됩니다. 프랑스 발전설비회사 알스톰에서 개발해 독일 잘츠기터에서 제작되는 이 코라디아 2린트 열차는 최대 시속 140km의 속도로 한 번에 10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열차는 연료인 청정수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.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야간에 생산되는 전기 잉여분을 수소로 변환해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 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니더작센주 철도회사가 도입하기로 한 열차 14대 중 2대는 당장 5월부터 쿡스하펜과 브레머하펜, 북스테후데에서 시운전에 들어가고 2021년부터 14대 모두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. 독일은 디젤 열차 130대를 앞으로 이 이산화탄소 무배출 수소 연료전지 열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.